우리 섬 안전지킴이들의 발빠른 대처가 도시지역 특성상 소방차 출동이 어려워 주택 전체로 번질 뻔한 화재를 막았습니다. 이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7분 가이도 내 주택 한 채에서 불이 났다는 다급한 목소리의 주민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도소방본부는 즉시 해경에 협조를 요청, 근행 119 안전센터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장비를 싣고 해경 구조정에 탑승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오전 11시 2분에는 소방헬기도 출동 준비를 마치고 이륙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가이도는 근행 119 안전센터로부터 8.3km 떨어진 유인도서로 소방차가 화재 사고 골든타임인 7분 안에 도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방대원과 해경 모두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을 안고 출동할 때 가이도 주민 10명으로 구성된 우리섬 안전지킴이들의 활약이 시작됐습니다. 주만길 마을의장을 포함한 안전지킴이들은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재빨리 현장으로 이동, 인근에 설치된 호스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안전지킴이들의 신속한 대처는 오전 11시 6분 초기 화재 진압 성공으로 이어졌고 다행히 오전 11시 37분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이후 구조정을 타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해경은 인명 등 피해 집계 및 잠불 여부를 확인하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화재는 아궁이 화기 취급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주택 일부가 소실됐으나 주민, 소방, 해경의 유기적인 현장 활동 덕분에 큰 인명피해 없이 상황이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